MTB를 타보기 위해서 저희 장소로 옮겨서 산으로 왔습니다. MTB 하면은요, 가파른 산길도 오르고 험한 길들도 멋지게 질주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MTB가 뭔가요? 예, MTB는 마운틴 바이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비포장 산악기를 달리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일반 자전거와는 좀 다른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 내리막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의 속도도 빠르고 또 넘어지게 되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리막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자, 안전하게 재미있게 MTB 타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도 가지가지고 그에 따라 좋아하는 자전거 종류도 다양하죠. MTB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짜릿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는 튼튼한 산악자전거입니다. MTB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와 내리막을 내려갈 때의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오르막 올라가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오르막을 올라가야 할 때면 자전거의 기어를 아주 가볍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어가 가벼울 때는 페달이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며 이럴 때 중심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기어로 오르막을 오르는 연습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숙지시킵니다. 연습 방법은 경사가 작고 거리는 약 50에서 100m 정도의 언덕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경사가 조금 높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제는 1, 2km 거리의 오르막을 오르면서 경사의 난이도에 따라 기어를 변환해봅니다. 많은 훈련은 중심 잡는 능력뿐 아니라 빨리 오를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켜줍니다. 다음은 내리막 내려가기. 브레이크 손잡이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출발과 동시에 엉덩이를 안장에서 들고 일어섭니다. 페달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앞쪽 다리는 앞에, 다른쪽 다리는 뒤에 둡니다.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몸과 자전거의 각도가 일치된 상태로 내려갑니다. 내리막을 내려가는 기술은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내리막에서는 자전거의 속도가 높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몸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내리막 연습은 오르막에서 하는 중심잡기 연습으로 언덕의 정상에 도달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할 때를 이용해서 실시합니다. 이제 완만한 커브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 연습은 내리막에 자신이 붙어 약간 빨리 내려갈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도는 연습을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도는 연습을 합니다. MTB의 여러 가지 턴 중에 100도가 넘는 급한 코너에서 사용하는 스키딩 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브레이크 제동으로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하면서 방향을 속히 전환하는 기술인데요. 급격한 커브를 땅을 짚지 않고 돌기 위한 기술입니다. 스키딩 턴의 기초는 뒷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끌리듯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가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연습을 왼쪽, 오른쪽 골고루 실시해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요,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처럼 청정 자연 속에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악 자전거는 허리를 비롯한 어깨, 팔까지의 더 많은 부분을 부활을 주기 때문에 특히 더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스릴감도 만점, 운동 효과도 만점, 이 산악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겠습니까?